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 경계 철책 철거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우리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식전 공연을 통해 온 국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강 경계 철책 철거 기념식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시민 인터뷰 영상 그리고 사업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와 축제에 이어서 오늘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철책 철거 절단 퍼포먼스와 철책에 묶인 사색줄을 함께 당기는 퍼포먼스 그리고 경계 철책 철거를 기념하는 철책길 걷기 참석하신 분들의 평화에 대한 소원을 담은 평화와 희망의 소원 리본 달기를 끝으로 오늘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뛰어노는 이런 자연 공간인데 이곳에 철책이 이렇게 군사시설이 있는 걸 보면서 항상 좀 씁쓸한 마음. 김포에도 한강이 보이는데 철책이 있어서 뭐 서울의 한강공원처럼 활용이 되지 않아서. 한강이라는 건 자연이잖아요. 근데 우리 김포 시민은 철책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즐기지를 못했잖아요. 공원 조성 같은 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가까이서 한강을 보고 즐길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 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한강 경계 철책 철거를 위한 그간 추진 경과 및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철책 철거는 한강 구간의 경우 일산대교에서 전유리 포구까지 8.7km, 염화 구간은 초지대교에서 인천시계까지 6.6km이며 50여 년간 군 통제구역이었던 순찰로를 활용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한강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한강 철책은 1970년대 말 그대로 무장공비 진입에 대비해 설치한 것입니다. 물샐 틈 없이 둘러싼 철책은 한강 하구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도 그림의 떡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강변 철책 또한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시민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잘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아영 시장님의 기념사를 들으셨습니다. 평화가 밥이 되고 경제가 되는 그날을 우리 다 함께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제41대 통일부 장관이신 이인영 장관님께서 역사적 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우리나라 17개 지자체에는 169km에 달하는 철거 대상 철책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곳 김포시의 철책 제거를 시작으로 오래된 철책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더 멋진 평화의 풍경들로 복원되는 그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려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은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원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한강 경계 철책 철거를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책 절단에 참여하실 분은 대부분 우리 한강 하구를 미래 세대에 들려주고자 관내 학생들과 시민대표 여러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